오늘은 오늘은 연어장, 새우장, 그리고 양념꽃게장입니다. 장 특집 인간에에서 준비해봤습니다. 숙제긴 한데 되게 맛있다는 평도 많이 들었고 진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있게 여기는 일단 밥 두 개랑 양념꽃게장 이거 한 통 다 때려 부었고요. 그리고 여기 밥도 비벼먹을 밥도 두 개, 그리고 깐새우장, 연어장. 깐새우장은 아직도 이거나 남았어요. 이거 하나 집어먹고 했는데도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큰 엄지손톱만한 새우로다가 500ml 기준에 17마리, 요거 1kg는 그러면 34마리 들었겠지? 이렇게 들었다고 하고요. 연어장도 같은 용량에서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. 요거 일단 얘는 청양고추 디스플레이 하다가 좀 터졌어요. 일단 이렇게 돌아버렸다. 새우장부터. 아니 게장. 게장부터. 와. 세정 너무 좋아. 이게 또 날치알 넣고 참기름 듬뿍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어장을 그래서 이게 빈부각이에요. 이 빈그릇은 뭘 위한 건가 좀 궁금하셨을 텐데 빈부각을 위한 것입니다. 이 빈부각은 그냥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짠맛이 없고 고소한 과자 같은 빈부각? 약간 튀김전병인데 김맛 나는 거 그런 느낌이요. 요거는 그리고 양파 시즈닝이거든요? 요거를 같이 넣고 요렇게
요리도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. 약간 양파향이 추가된 정도? 그냥 너무 살꽉 차가지고. 다 진짜 맛있는데, 솔직히 제 입맛에는 연어장이 제일인 것 같아요. 미쳤나봐. 아, 이제 먹다 보니까 새우장이 진짜 맛있다. 새우가 엄청 통통하거든요. 쫀득쫀득하고. 이렇게
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안 되는구나. 안 되는구나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리고 연어랑 새우장이 남았다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해. 내일 또 먹을 거야. 이 맛있는 장들은 지금 숙제 기념 10%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링크 추가해줄게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!